마음이 허전할 때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을 하거나 친구에게 털어놓고 나면 나아지는 것 같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할 경우 헛헛함은 더해져만 간다. 계속해서 의지할 무언가를 찾기 때문이다. 나 또한 동네 친구가 간절했던 적이 있다. 간절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어플을 이용하여 동네 여자들끼리 만남을 가졌다. 어색하게 만났지만 일단 술이라는 매개체는 들어가기만 하면 어색함을 없애준다. 아니, 어색함을 넘어 사람에서 짐승으로 진화하는 모습마저 들키게 하는 게 바로 술이다. 첫 모임임에도 신나게 놀았다. 다음에 또 만날 것을 활짝 웃으며 약속했다. 우리는 그러고 다시 만났을까? 모임은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 이 모임에 나오게 됐는지 각자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답은 한결같이 외로워서요. 동네 친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라고 했다. 우리의 마음은 다 같았다. 인간은 결국 누구나 외로움을 겪는다. 그리고 똑같이 외로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며 안도한다. 만나기로 한 그날은 모임에 나온 모두가 약속이 없는 날이었다. 더군다나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주말에 외롭게 뒹굴 내가 걱정이 돼서 부랴부랴 약속을 잡아 모두가 만난 것이다. 어색함을 참아가며 잠깐의 외로움은 해소되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을 통한 사이가 아니라 그랬을까? 더 이상 다시 만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상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장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다. 엄마에게 자유롭고 싶어서 떠났는데 사실은 많이 외로웠다며 털어놓았다. 엄마는 인간은 당연히 외로운 거라고 했다. 옆에 누군가가 있어도 외로운 거는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 후 서울에 올라와서도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 나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들을 계속 찾기 시작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수 없거나 혼자로도 부족한 게 없어 굳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 필요가 없는 이는 짐승 아니면 신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신도 짐승도 아닌 인간이다. 누구나 외롭다. 대신 자취생들에게는 자유라는 아주 큰 선물이 있다. 거기다 소중한 사람을 더욱 소중한 감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특히 가족들의 존재에 대하여. 외로움에 북받쳐 울컥할 때가 여러 번이다. 그럴 때 나는 참지 않고 울어버린다. 울다 보면 금세 평온해진다. 외로움이란 찾아왔다가 또다시 떠나는 것,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지 결코 문제는 아니다. 오늘은 나에게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를 불러주고 싶다. 정리만 했을 뿐인데 마음이 편안해졌다의 저자 다네이치 쇼가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즐거운 공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라고 전했다. 어떤 인테리어가 유행이라서 유명한 사람이 쓰는 물건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걸 샀으니까 하며 타인의 취향으로 인테리어를 한다. 그렇게 해놓은 인테리어가 내 마음에 들리 없다. 하지만 여기는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니고 내가 사는 내 집이다. 쇼가쿠는 어느 지인의 집을 방문해 죽통 같은 물건이 있는 것을 보고 왜 이걸 뒀느냐 물었다. 돈이 들어온다고 하여 들여놓았다고 했다. 허나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다며 하소연했고 심지어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허다했다고 한다. 일단 발에 걸리는 순간부터 좋지 않은 감정이 발생한다. 그게 몇 번이고 반복되면 좋지 않은 감정이 물건에 고스란히 쌓인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쁜 기운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게 좋다. 나는 꽃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꽃병에 꽃을 자주 꽂아준다. 매번 꽃을 살 순 없으니 잘 말려서 걸어두면 말 그대로 드라이 플라워 인테리어가 된다.
집에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걸려있는 꽃들을 바라보면 잠깐이나마 미소가 지어진다. 예쁜 꽃을 봄으로써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내 마음에 들어야 진정한 내 집 인테리어다. 남의 기준에 맞춰 인테리어 해놓은 집에 있다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나는 화이트와 원목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그런데 어두운 인테리어가 한창 유행이었던 적이 있다. 지금도 어두운 느낌의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진회색 커튼에 네이비색 침구류를 놓는다든지 검정색 벽지로 도배를 하고 조명으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하는 인테리어다. 처음 봤을 때는 나도 무작정 따라하고 싶었다. 그래서 진회색 블라인드를 달았다.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탓도 있지만 역시 나는 밝은 색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은 밝은 아이보리색 커튼으로 바꿔달았다. 침구 또한 따뜻한 베이지색을 한 체크무늬의 이불로 바꿔 깔았다. 거기다 원목 책상을 배치했더니 정말 잘 어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로 탈바꿈했다. 전에는 집에 오기 싫은 기분이 들곤 했는데 내 마음에 들게 바꾸고 나니 확실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비용이 제법 많이 든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과 취준생의 경우 인테리어는 꿈조차 꾸지 못하기도 한다. 그럴 땐 정리만으로도 충분한 인테리어가 된다. 나는 옷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고시텔에 살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이 코딱지만한 옷장이었다. 더군다나 옷을 잘 버리지 못하는 탓에 내 짐 중 옷이 90%를 차지하다시피 했다.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원룸에 설치되어 있던 옷장도 만만치 않게 미니멀했다.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수십 벌의 옷을 버렸다. 나머지 옷들은 색깔별로 행거에 걸었다. 확실히 버릴 옷은 버리고 색깔별로 정리해 놓으니 보기에도 좋았다. 와, 색깔별로 정리 잘해놨네. 쇼핑몰 온 것 같아. 친구들을 초대했더니 잘 정리된 옷장을 보고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다. 옷장도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주방용품도 같은 색으로 통일했다. 그리고 서랍이 있는 침대를 구매해 평소 잘 쓰지 않는 물건은 모두 집어넣었다. 색깔을 통일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이 매우 깔끔해 보였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다 한들 물건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면 무슨 소용인가.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라고들 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다. 오래된 물건들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황량하리만치 물건이 없을 때 평온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결국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미니멀 라이프가 답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은 행복의 빈도가 잦을 때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작아도 확실한 행복을 원하는 소확행 트렌드와 무관치 않다. 이 말은 행복은 크기보다는 횟수와 비례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아무리 커다란 행복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 행복을 일상 속에서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결과도 있다. 소확행 트렌드가 계속해서 유행처럼 번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일단 혼자 살게 되면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나만을 위한 소확행을 누릴 수 있다. 전에는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했다. 상경한 후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나를 비교했다. 서울이 본가인 동료들이 마냥 부러웠다. 엄마가 지어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출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맞이해줄 가족들이 있다는 것은 부러움 그 자체였다. 선택은 나 자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밀어넣었다. 조그만 기분이 좋지 않아도 이불 속에서 훌쩍이는 날들이 많았다. 툭 하고 건드리면 금방 깨져버리는 유리알 같은 나였다. 서비스직인 직업의 특성상 하루 종일 웃어야만 했다. 나는 평소에도 힘들거나 우울한 모습을 들키기 무척 싫어한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은 나를 항상 즐겁고 유쾌한 사람으로 인식했다. 알량한 자존심은 나를 병들게 했다. 스마일 증후군으로
오랜 시간 시달렸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다. 어느 날 문득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내 일상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떤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자 소확행은 주변에 널려 있었다. 불행을 좇는 사람은 행복한 일이 있어도 불행을 생각하고, 행복을 좇는 사람은 불행한 일이 있어도 행복을 생각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인생의 CEO인 우리는 행복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공간에너지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바다나 산 같은 자연 속으로 갔을 때 우리는 청량감을 느낀다. 산속 사찰에 가면 고요함과 평안함이 느껴진다. 공간은 저마다의 형상을 띠고 있다. 내 공간은 나를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곳이며 나를 가장 닮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공간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한다. 공간의 유통기한이 짧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도 처음에는 집이 싫었다. 한참 힘들었을 시기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집에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집에서 한 일은 내 인생 한탄하기, 하염없이 울기, 예민함과 짜증 등이었다. 여행을 가면 보통은 집이 그립기 마련이지만 나는 집에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다른 여행지를 검색했다. 집 자체가 무거운 감정을 가득 품고 있어 장시간 집에 머무는 게 힘들었던 것 같다. 운을 만드는 집의 저자 신기율은 이렇게 말한다. 집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때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불편하고 답답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무언가 변화가 필요한 때. 공간에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가 바닥나면 다시 채워주어야 한다. 공간에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외부 세계와 밀폐되어진 공간 말고 바깥 공기와의 순환도 고려한 자연 친화적인 공간 활용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사람은 모두 고유한 에너지 장을 갖고 있다. 에너지 장이란 그가 가진 의식과 무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계다. 에너지 장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로 휩싸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을 두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늘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우리는 짜증만 내고 불평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가 빨린다는 표현을 쓴다. 아, 나 오랜만에 걔 만나고 왔는데 진짜 기빨려. 걔만 만나면 피곤해. 하는 경우를 살면서 몇 번은 겪어봤을 것이다. 사람 고유의 에너지장은 공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좋지 않은 감정들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고 쌓였을 때 그 공간의 에너지는 힘을 모두 잃게 된다. 그래서 음의 기운으로 점차 가득 차게 되고 집에 머물러도 편하지가 않다. 아무리 거처를 옮기고 싶어도 여러 환경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금전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쉽게 이사하기는 사실 힘들다. 그래서 필요한 행동이 공간의 유통기한 늘리기다. 모든 물질에는 감정이 있다. 집 또한 우리가 내뱉은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따라 공간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내 에너지장을 높여 공간의 기운을 높게 만드는 것 중 또 다른 하나는 이 장에서 언급했던 명상이다. 하루에 5분씩이라도 아침과 취침 전 명상을 해서 기운을 맑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공간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 공간에게 마음을 주면 공간 또한 나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물한다. 진정한 휴식은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주고 그 힘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 나는 여전히 내 집이 좋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만큼은 내 공간을 사랑할 것이다.